성주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천손 뭐 천손강림 그 신화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원래 그 성주신이 천상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궁대왕이랑 옥진 부인이었대요. 그래서 4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큰 강과 산에서 치성을 들었다고. 그래서 그때 이제 도설천궁, 도설천궁이면 옥강상제님 계신 곳 아닌가? 그치? 우리 하느님 뭐 도설천궁의 왕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점지되어서 나온 태어난 게 성주신이고 이제 그 성주신이 이제 지금은 집을 지키는 가택신의 어떤 그 대장으로 하고 본처가 조왕신이고 첩이 측신이고 그런 거네. 불이라는 게 이제 돈이랑 또 연관이 있대요. 붉은색이고 막 옛날부터 이렇게 돈이랑 관련이 있으니까. 아 맞다. 불금 꾸면 좋아. 그래서 아, 뭐. 꿈도 불금 꾸면 좋아. 불. 그래요? 어. 불금이 좋아요. 좋은 꿈이야.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거든. 그래서 집안에 이제 불이 있는 곳이 부엌밖에 없으니까는 그 부엌을 잘 관리를 하면은 그 집안에 이제 돈이나 집안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불을 끌 수 있는 게 또 물이니까 같이 물이랑 불이랑 같이 이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조왕신? 아니, 조왕신이 물불을 네, 해줘야 되는 거다 다스리시니까 물도 또 물을 떠놓는 건가 보다. 근데 어떻게 잘 관리하지? 뭘? 깨끗하게. 그래서 가스레인지 이런 걸 잘 닦아줘야 돼요. 아, 가스레인지. 어, 가스레인지 이제 건강하게 잘 닦아주고. 그래서 잘 닦는구나. 가스레인지 겁나 잘 닦아요. 어제도 닦았는데, 내가 닦아놨는데, 내가 돈까스 튀기다가 막. 마르지 않는 좋은데? 비결이 지금. 아, 깨끗하게 해줘야 좋아하시죠. 네. 근데 그 조왕신이. 1년에 한 번씩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. 음력 음력 12월 23일 날 되면 올라가는데 그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집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그 하늘에 있는 옥황상님한테 막 보고도 하고 동지 아니야 동지? 어 동지쯤이죠. 그리고 나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설 새벽에 되면 다시 또 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음력 12월 23일? 그때부터 1일이면 한 7일 정도 되나요? 일주일 정도 돼. 왜 그래? 진정하고 말해보세요. 저한테 그러면 소리도 머니에 막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일주일 새 한 해 동안 일어나면 어떻게 탄 거고요? 속사포랩으로 특별한 일만 보관할게요. 아니 다 보관하기도 그래서 이때 막 이사 가거나 집을 고친다 하더라고 이때. 집 투닥투닥 막 시끄럽게 아마 막 신경 거슬리니까.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조왕신이 그런 거 다 보고 하는 건가? 하죠. 여러분 엿 알죠? 엿. 그 엿을 이제 아궁이에 발라두면은 이제 조왕신이 출입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조왕신이 하늘을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조왕신이 그 문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갔다 하더라도 그 엿 때문에 입이 붙어가지고 이게 잘못이 이제 잘못한 거를 조왕신이 말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. 진짜 나쁜 사람들은 나쁘네요. 조왕신 입도 먹고. 그치 엿이 엿 먹이는 거 아니야? 엿 먹이는 거 아니지? 아니 엿 먹으러 가 왜 여기 있는 거야? 조왕신 입막을 넣어. 아 웃겨.